안녕하세요. 호텔월드 김은식 기자입니다. 오늘 잠실에 있는 도역사의 커넥트2 에 와 있는데요. 라보퍼가 6년 만에 이 풀체인지 된 5세대 모델인데요. 도요타 라보퍼의 달라진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라보퍼 하면 굉장히 수더분한 어떤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뉴 제네레이션 라보퍼는 이 옥타곤을 모티브로 해서 굉장히 어떤 강인한 인상을 주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면 같은 경우에 예전하고 다르게 어떤 보닛의 경사를 조금 줄여서 아주 쪽 거의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평에 가까워서 여기에서 이제 끝에서 프론트 엔지에서 약간의 경사를 주고 여기는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괜히 와이드한, 전폭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어도 정말 와이드하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 지금 이런 LED 램프, 헤드램프, 안개 등 또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것들도 기존 세대, 4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끔 전부 다 변화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측면을 보시면은 이 차의 가장 그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옥타곤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측면 캐릭터 라인하고 다르게 요쪽에 보시면은 이 뒤쪽에 강한 어떤 그런 음각을 줘서 공기 저하, 아마 이것도 에어로 다이내믹 어떤 그런 부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부분이 일반 SUV하고 다른 컨셉의 어떤 그런 패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 험로 같은 거 달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고요. 이 타이어가 18인치라 살짝 아쉽습니다. 자, 후미 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보 이퍼,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런 크롬으로 라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엣지 있게 딱 해놔서 또 볼륨감 있는 헤드램프, 리어램프까지 해서 차가 전체적으로 렉서스풍. 근데 크롬을 많이 안 써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크롬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약간은 심플하게 심플한 게 좋아요.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리어 디퓨저도 밑에 가드도 많이 대놓고 했는데 아까 들은 것처럼 이 머플러는 조금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머플러도 자동차의 후미의 어떤 전체적인 스타일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너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갖춰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마트키가 있으면 뭐 딱 감지해서 도어가 테일게트가 열리는데 요건 좀 없어서 문도 아예 닫아놔버렸네요. 이게 문을 왜 닫아놨어 이거를. 트렁크는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이 굉장히 커요. 아까 보니까 이 골프 백을 수평으로 이렇게 여기서 가로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그 비결이 있었네. 여기 딱 약간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평으로 딱 하나 놨는데 하나밖에 못 놓는 거죠. 하나 이상은 못 샀습니다. 그리고 네 개는 뭐 크로스 이렇게 해야 보스턴 백하고 네 개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내려서 이렇게 조금 더 키가 높은 화물을 이렇게 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요걸 보고 2단 트레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2단 트레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 2단 트레이면은 트레이가 두 개 있어가지고 좀 작은 공간에다가 뭐 다른 물건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걸 보통은 2단 트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하여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화물 수납에 크게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뉴 제네레이션 시승을 막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잠실 롯데월드, 여기 100층이 넘는 빌딩 지하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아까 일단 인상적인 것이 지하에서 이렇게 그 굉장히 급격한 경사로를 올라올 때 예전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초기 발진에서 약간 어떤 그런 굼뜨는 현상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라브퍼 이 파워트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부분을 이 손을 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이 언덕길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고요. 마력수가 222마력 맞나? 네, 222마력. 네, 222마력. 뭐 일단 출력 수치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포스 엔진. 예전에 AR 계열의 엔진에서 개선된 것이 다이내믹 포스 엔진인데 그 다이내믹 포스 엔진을 또 개선을 해서 더 높은 어떤 출력 성능 그리고 이 연료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어떤 동력을 보조해주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연기관만으로 차를 치고 나갈 때보다 훨씬 더 좀 박진감 있게 다이내믹하게 어떤 그런 출발 성능을 보인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거 할 때 좁은 골목길 같은데 이렇게 빠져나가고 할 때 시야가 사실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봐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운전하는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작은 접촉사고? 접촉? 그래서 뭐 이렇게 차가 망가지는 일 뭐 그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원상으로 보면 이 전작도 조금 짧아졌고요. 또 이게 전고도 좀 낮아지고 했는데 대신에 휠베이스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거의 한 80mm 이 정도 넓어졌고요. 이 전폭도 한 30mm 이 정도 넓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렇게 전달되는 느낌은 굉장히 차체 크기가 커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휠베이스가 넉넉하게 이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실내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이따 뭐 2열에도 한번 앉아볼 텐데요. 공간의 어떤 그런 여유나 이런 것들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카 하면 사람들이 참 뭔가 선입견 같은 게 좀 있죠. 차가 잘 안 나간다. 차가 잘 안 나간다는 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가는 차는 사실 없지. 다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얼마나 빠르게 가속이 이루어지느냐, 원하는 속도를 어느 만큼의 짧은 순간에 도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운전의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라브4는 충분히 가속이 민첩하게 굉장히 빠르게 원하는 속도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 아다스 뭘로 하는 거야 이거? 반자율 주행. 자 키고 그다음에 누르고 설정 앞차 간격 줄이고 네, 줄이고 자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속도 좀 올려볼까요? 네, 지금 80. 자 이렇게 하고 1차선 가면 욕먹습니다. 자 2차선으로 빼가지고 네. 다이내믹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거를 한번 잡아볼까요? 예전하고 비해서 이게 중앙을 유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주행 질감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이게 지금 무단변속기예요. CVT가 탑재가 됐는데 가솔린 모델에는 또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게 4WD 모델인데 AWD 그러니까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미에서의 어떤 그 노면을 딱 잡아주는 그립력이나 이런 것들도 운전을 하면서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너를 완만하게 돌아갈 때라든가 또 아니면은 좀 과격하게 이렇게 몰아붙일 때도
후미의 추종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믿음직스럽다. 이쪽에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더블 리시본을 장착을 해놨는데 더블 리시본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굉장히 고가의 서스펜션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좋은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승차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댐퍼의 어떤 그 각도 같은 것도 좀 조절을 해가지고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다고 하니까 지금 약간의 어떤 그 도로 요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나갈 때 거의 뭐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SUV 같은 모델을 탈 때 보면 또 예, 갖기 쉬운 불만이 하나가 또 이제 풍절음이죠. 라브4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도 풍절음보다는 로드노이즈가 더 크게 들릴 정도로 풍절음이 굉장히 잘 잡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기차 연비가 15.5. 네. 근데 연비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 연비도 많이 좋아졌고, 아, 정말 굉장히 매끄럽게 속도를 높여줍니다. 뭔가 아주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찰나의 어떤 그런 약간씩 굶주는 막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고요. 아주 그런 것들은 정말 잘 잡아놨고요. 지금 제가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네,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면 페달의 압력이라든가 토크의 어떤 그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살짝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굉장히 지금 고속으로 달렸거든요. 뭐 고속이라고 해서 이게 제한속도를 넘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13.8km/L 이렇게 평균 연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밟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부터 한번 이제 정속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속 해보시죠. 좀 연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세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이거 아마 연비 수치가 금방 올라갈 거야. 그렇죠. 적당하게 어떤 감속 운전이라든가 또 타력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연비가 금방 올라가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 생각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타면은 20km 때는 충분히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브4에는 트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 4WD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통풍 시트가 이 1열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은 2열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지게 되면은 통풍 시트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네. 사실 뭐 어지간한 기온에서는 이 에어컨을 켜지 않고 통풍 시트만 좀 작동을 시키고 창문을 조금 개방하면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얘기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착자감, 시트의 어떤 크기, 등받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미국 사양하고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비교하는 곳이 미국이죠. 잠깐만. 미국 사양하고 이 한국 사양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 토요타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그 얘기 들어보고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사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모델에는 가솔린 사륜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전 모델에서 세 가지 트림을 운영을 하다 보니 가솔린 사륜에 대한 고객들의 어떤 관심? 이런 부분들이 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 라우포가 나오면서 가솔린 라우포 사륜, 가솔린 사륜을 그래서 이렇게 드롭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향후에도 손님들이 이제 취향이나 어떤 선택은 계속 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변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차후에 또 준비할 수 있으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토요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떨 때는 남들보다 늦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부분은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있거든요. 실은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였고 수소차였고 이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신중하다고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닌가. 네. 저도 또 최신 사양에 더 모든 게 막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굉장히 하나하나 챙기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도입이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옵션을 실은 다 갖춰가지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뭐 최상의 사양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팔 수 있는 가격대 그 다음에 손님의 취향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후순위로 밀렸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나미 섬으로 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와인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다른 차를 조금 추월하고 막 이럴 때 어떤 차체의 어떤 그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 도전을 해도 의외로 정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후미 쪽에 어떤 그런 바운스 같은 거였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아주 부드럽게 타고 넘어갑니다. 저 앞에 과속 방지턱이 하나 나왔는데 그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후미 쪽에서 더 크게 충격을 해주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뭐 차에 뒤에 뭐 실어놨으면은 덜컹덜컹하고 여운이 없어요. 더 아주 뭐 직진. 크게 더 큰 진동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것들이 없이 아주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는 거. 아 지금 오프로드 들어왔는데 비프장길 들어왔는데 이게 야 되게 부드럽다. 정말 부드러운데요. 야 이 비프장길을 어떻게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지? 되게 부드러운데? 이게 지금 비프장길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험지입니다. 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비프장길인데 아마 새로 길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잔진동 뿐만이 아니고 좀 큰 진동 같은 것도 구당크당 탄 게 아니라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냥 둥둥둥둥 둥둥둥둥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냥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 달리면은 너무 빨리 갔습니다. 하체 아잠자게 했는데 하체 안 닿았어. 급제동도 한번 해볼까요? 예, ABS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굉장히 비프장. 예, 라보4 오프로드 이 지금 소나미 섬에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토요타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일단 인스트럭터 분하고 데모 주행을 먼저 해보고 오프로드 체험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지형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트레일 버튼에 트레일 모드에 가 있으면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트랙션이 필요한 바퀴에 최적의 트랙션을 보내는 그런 모드입니다. 상태에서 네. 저렇게 스피니 먹는 걸 볼 수가 있죠.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데 스피니 그러니까 힐이 헛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트레일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뒷바퀴의 구동력을 제어를 해서 좀 더 힘이 많이 가는 부분에 구동력을 높여줘서
원활하게 펌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못 지나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저 힐이 완전히 헛바퀴를 돌죠. 이렇게 앞바퀴가 딱 걸려 있기 때문에 후륜은 계속 스핀이 이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말 모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자 지금 트레일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 네, 디틸의 구동력이 지금 자 이렇게 완전히 오른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홈런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박수. 어우, 타이어 탔는데 거의 그냥 뭐 평지 달리듯이 이렇게 달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만큼 서스펜션이나 쇼업쇼버의 어떤 세팅이 굉장히, 예, 수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사로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차가 멈출 겁니다. 일단 멈춤! 주지 마세요, 진짜. 아, 진짜 자, 일단 멈춤하고, 자, 뒤로 밀리지가 않죠? 지금 아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차가 살짝 뒤로 밀리기 시작할 때 출발! 자, 안전하게, 네, 등판에 성공했습니다. 자, 라부퍼 운전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 주행 질감이 굉장히 매끄럽다는 겁니다.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가속을 할 때나 처음 출발할 때나 뭐 저속에서 중속, 중속에서 고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용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숙합니다. 사실 지금 이 고속도로의 노면 상태가 좋은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로드 노이즈,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정도만 약간 거슬릴 뿐이지, 풍절음이라든가 이 뭐 엔진의 어떤 그런 진동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상당히 정숙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어떤 핸들링, 또 라이드 이런 부분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또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갔다가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조향력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 제네레이션 라부퍼 시승 지금까지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오테르비의 김우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fall down when you're mine. I get up and you're a stranger. Out of sight, out of mind. No warning to surrender. Ooh. Ooh. We put up a good fight for dear and a headlight. Like a moth to a spark, catching fire before it ever starts. Ooh. I guess I should have said I'll let you down. I'll make you feel like nothing but a fool, like just another thrill, and I'll take you high. Ooh, then I'm gonna push you out. Yeah, I'll make you feel like nothing but a stranger now. Ooh. Ooh. Even highways sound like old.
really should have said I'll let you down. I'll make you feel like nothing but a fool, like nothing here was real. Stranger.